네,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입니다. 11월 15일 오늘의 장전 체크포인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3대 증시는 계속되는 변동성을 보이다 결국 하락 마감한 하루였습니다. 이에 다우 산업이 0.63%, 나스닥 종합 1.12%, S&P 500이 0.89% 하락 마감하였는데요. 다양한 내용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민주당의 중간선거 선전과 월러 연준 이사의 금리 인상이 완료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주장과 함께 하락 출발하였습니다. 다만 개장 이후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곧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일 것이라고 언급하며 상승 전환에 성공하였는데요. 이후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이 출회되며 계속되는 변동성을 보이고 재차 하락 마감한 하루였습니다. 9월 유로존 산업 생산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였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전월 대비 2.0% 상승을 하회한 0.9% 상승으로 발표되었으나 시장 예상치인 0.1%를 상회하며 시장은 긍정적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이에 유럽 주식시장은 견고한 지표를 기반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되기도 하였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어떤 내용들이 오갔을까요? 많은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기후변화,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의 역할을 언급하였습니다. 또 대만에 대한 강압적인 행위는 반대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시진핑은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의제이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다고 언급하는 동시에 미국과 마찰이 확대되는 것을 바라지는 않는다고 주장하며 우려감보다 안도감이 비친 회담이었습니다. 대체로 미국과 중국 갈등 완화에 대한 언급이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었으며 시장이 우려하는 신냉전, 확대 등은 반대하며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비출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내용들에 금일 국내 주식시장은 긍정적인 전망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와 같은 차익 매물이 출회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계속해서 인지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동시에 달러 지수의 변동성에 이은 원달러 환율에 따라 증시가 계속되는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필히 참고해야겠습니다. 개장 전 국내 주요 이슈입니다. 애플페이 도입 임박에 관련 업계가 관련 서비스를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관련주로는 애플페이 관련주들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주요 기업 총수와 CEO들이 17일 사우디의 실권자인 빈살만 왕세자를 서울 시내에서 만날 것으로 예정되었다고 합니다. 관련주로는 네옴시티 관련주들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 8시 30분부터는 김용재 소장의 실시간 무료 추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